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학부생 박민서입니다. 해당 영상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든 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여러 사람들이 해당 홈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 볼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실습을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HTML에 대한 기초적인 코딩 지식이 있으시면 해당 영상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선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의 HT는 하이퍼텍스트의 약자로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M은 마크업의 약자로 어떤 정보를 태그 형식을 통해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L은 랭귀지의 약자로 사람과 컴퓨터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HTML은 웹페이지의 텍스트와 같은 컨텐츠를 원하는 형태로 웹사이트에 표현하게 되는 마크업 언어입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HTML로 작성된 문서의 텍스트 크기, 색깔, 폰트 등을 지정하여 HTML 콘텐츠를 스타일을 적용하는 스타일 규칙 언어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다양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미지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등의 스크립팅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마우스와 키보드 이벤트에 대한 스크립트 언어와 같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HTML은 사람의 뼈나 신체 구조, CSS는 사람의 외모나 외상과 같은 겉모습, JavaScript는 사람이 행동하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코드들을 처음부터 직접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만들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코드를 수정해 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과 외부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컴퓨터를 서버로 만드는 방법은 컴퓨터 자체를 서버로 만들어 인터넷에 대해 IP 주소를 알리는 방법으로 누가 언제 접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를 24시간은 가동해야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안상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해당 외부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문적인 업체가 만든 서버의 일부를 빌려 홈페이지를 배포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유지 비용이 적으며 외부 서버가 관리해 주므로 별도의 관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 컴퓨터를 서버로 활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보안이 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영상에서는 외부 서버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배포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때 클라우드 웹 호스팅을 활용하여 배포를 할 텐데, 네틀리파이라는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것입니다. AWS나 Azure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금이 발생할 수 있고, 웹 호스팅 과정이 복잡하여 네틀리파이를 통해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으로 인터넷상의 가상화된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불러와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호스팅은 연결된 가상 및 물리적 서버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호스팅합니다. 클라우드 호스팅은 기존 방법과 달리 워크로드를 여러 서버에 분산하여 더큰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야 하므로
우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부트스트랩 템플릿을 검색해 줍니다. 이때 부트스트랩 템플릿이 아니라 HTML 프리 템플릿을 검색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오픈소스 사이트에 가셔서 원하시는 디자인의 템플릿을 골라 다운받아 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저희는 홈페이지를 배포할 것이므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MIT로 저작권 고지만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템플릿을 다운받기 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을 풀어주면은 index라는 이름으로 된 HTML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때 파일명은 반드시 index여야 합니다. 또한 아까 좀 전에 학습한 CSS, 자바스크립트와 웹을 구성하는 폴더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 구조는 템플릿마다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index.html을 실행을 하면은 이미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조금 수정하여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 HTML을 Visual Studio 코드로 열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HTML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HTML 코드를 수정하여 아까 본 홈페이지를 원하는 디자인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왼쪽 위에 스타트 부트스트랩을 스타트 SWTT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스 코드를 찾아 원하는 소스 코드로 바꿔줍니다. 이후에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고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그림 밑에 있는 스타트 부트스트랩을 제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와 똑같이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고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주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밑에 저의 소개를 웹디자이너, 개발자, 학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저장을 해주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템플릿을 통해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완성을 했으니 누구나 이 홈페이지를 볼수 있도록 배포를 하기 위해 네틀리파이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신 후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drag and drop your site folder here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index.html 파일을 포함한 폴더를 드래그 해줘서 드롭 해줍니다. index.html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드래그 드롭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업로드 되는 게 뜨고 디플로이가
success 됐다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Get started를 클릭을 해주신 후에 이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과 URL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URL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만든 홈페이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이 도메인을 커스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도메인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URL을 변경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이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Change Site Name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클릭해 주셔서 원하는 사이트 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이렇게 이름과 URL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 URL을 보시면 HTTPS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를 직접 구현을 하려면 인증서를 사고 등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지만 네틀리파이라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배포를 한 후에 HTML을 수정하게 된다면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디플로이를 다시 해줘야 합니다. 먼저 아까 했듯이 index.html 파일을 Visual Studio를 통해 수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 웹 디자이너를 Security Engineer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수정을 해준 후 저장을 해줍니다. 이후에 이 컴퓨터에 있는 이 홈페이지는 새로 고침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지만 이 네틀리파이를 통해 URL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직도 웹 디자이너로 수정이 안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틀리파이로 돌아가서 이 디플로이로 들어가 주시면 아까 봤던 드래그 앤 드롭 유어 사이트 이런 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인덱스 HTML이 포함된 폴더를 드래그 해주셔서 드롭 해주십니다. 그러면 또 업로딩이라는 게 뜨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퍼블리시 디플로이가 됐다는 게 안내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사이트 오버뷰에 가셔서 URL을 클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 컴퓨터에서 HTML의 코드를 수정하더라도 서버에 올라가져 있는 HTML이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URL에 접속하여도 수정되기 전에 홈페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HTML의 코드를 수정을 자유롭게 해도 되고 배포되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수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다 했다면 서버에 다시 디플로이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변경된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네이버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에 HTML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수정을 하여도 서버에 HTML이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틀리파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배포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